돈 많은 여대생이었던 주현 씨. 그녀는 친구들과 모임을 만들 만큼 양성평등에 관심이 많았는데요. 그녀의 양성평등 사랑은 교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별났습니다. 야,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지금 나 여자라고 추천서 안 써주시는 거냐? 이건 명백한 여성 차별이다. 그랬더니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. 어디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다니냐고. 정말? 오. 그래서 교수님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성적에 상관없이 남학생들만 추천서 써주는 거 교내에 소문이 파다하다. 아니 도대체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학 교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막 따져댔더니 더 불쾌해서 더는 수업 못하겠다고 나가버리더라고. 잘했다 야. 속이 다 시원하다. 여성학 교수란 사람이 아유 하여간 말이 안 돼. 야 말이 안 되는 건 사실 너도 말이 안 돼. 넌 무슨 남자애가 우리보다 양성평등에 더 적극적이냐? 그래 너 우리보다 심해. 맞아. 아니, 나는 그냥 좀 불합리한 게 싫을 뿐이야. 야,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야, 그 열렬함을 이해해 주었던 동기와의 사랑.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아이. 결국 그녀는 그 많던 꿈을 접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와 그녀의 결혼은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. 왔어? 아빠 왔어요? 좀 줘. 밥?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뭐 했어? 바빴어. 배고파. 밥 좀 줘. 차려 먹어. 9시 넘었잖아. 나 집안일 퇴근했어. 야. 왜? 밥 좀 그냥 주면 안 되냐? 아, 나 일하고 왔잖아. 그럼 나는 놀았어? 너는 지금 이 꼴을 보고도 일했다는 소리가 나오냐? 이건 나 퇴근하고서 찬이가 어지른 거고. 그럼 놀고 나서 잘 치우게 교육이라도 똑바로 시키든가. 뭐? 아니 집안 모양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제대로 하겠냐고. 야, 너 지금 어디서 뺨만 까서 나한테 행패야? 행패? 그래 행패. 내가 행패가 진짜 뭔지 한번 보여줘 오늘. 어? 야, 야, 내가 오늘 행패가 뭔지 알았어? 너 돌았어? 그래 돌았다. 아 웬만큼이야 말이지 사사건건 트집에 불만해. 내가 안 돌고 백이냐? 야 그건 결혼 전에 너도 나 동의한 거잖아. 지랄 맞은 대한민국 10월드 거지같은 유리천장 욕 나오는 성추해 그것도 사라져야 할 악습이라며. 넌 이상과 현실이 같냐? 어 나 그 이상과 현실 같으려고 너랑 결혼했어. 그거 싫으면 물러.